I hope everyone had enjoyed their lunch, and now we will continue with our presentation. So the subject is cultural heritage tourism. And welcome our moderator, Professor Woo Hee-byun, the president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Please welcome the speakers with a round of applause. J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학회 회장 변우희입니다. 저는 현재 경주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제 이런 세션에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한 가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국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경주에서 5.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논제가 문화유산관광이죠. 언론에서 첨성대가 흔들린다, 다보탑이 흔들린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경주에 살고 있는 저는 조상들이 그 슬기와 지혜를 놀랍도록 느꼈습니다. 5.8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첨성대가 약간 돌아갔습니다. 다보타 석가탑이 한두 개 약간 금이 갔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경주는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놀라운 기술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무려 3-4cm나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온 국민들이 경주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는 여전히 멎었고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관광객은 한 명도 안 옵니다. 98%의 예약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유산의 관광,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가치를 통제 가능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인위적인 거, 또 통제 불능적인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드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경주 안전합니다. 많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아주 정말 문화유산관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콘텐츠, 어떤 측면에서는 최고의 오늘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데 가장 유능한 분 다섯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가 더 좋은 발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박수 칠 준비하십시오. 자, 먼저 우리 한동민 선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동민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수성 화성 박물관 이 관장님으로 계시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우리 화성, 그다음 수원의 이 박물관은 우리 한국의 보고이죠. 지금 현재 실무 책임자로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 자토롬,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토롬 교수님은 현직 교수이기도 하시죠. 태국 담마사 대학교의 교수이시다 하고요. 건축학과 교수이십니다. 또 국제기념품유적 희비회의 국제문화관광 위원회 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수로 계시면서 학문도 연구하시고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좋은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우리 대지파악
박지아 선생님. 예. 여러분 사모아 아시죠? 사모아 이 관광청에서 한국 대표로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의 이력은 남태평양 관광기구 자문위원도 하시고요. 기자도 하셨고 한국 일본 대표의 임페리얼 스프링스 대표도 하셨고요. 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재원이십니다. 한국인으로서 국제통이신 우리 박지아 선생님 오늘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캇 워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고위 고문이시죠. 호주 관광청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잘 아시죠? 생태 관광의 보고고 세계인에게 가장 그 보존 관광으로서 선진국 관광형을 현재 하고 계시는 호주의 한국 지사장으로 오신 우리 스캇 워커 선생님 아마 좋은 발표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 미세스 유젠.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왕산 아시죠? 하왕산을 20년간 연구를 하시고 또 그 기획도 하시고 상당히 그 생태 관광에 관심이 많고 문화유산 관광에 대해서 특별한 스페셜리스트이십니다. 이분은 하왕산 경관 행정협의회의 Vice President, 부회장이시기도 합니다. 하왕산의 어떤 가치와 우리 한국의 우리 가치를 비교해 주실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먼저 10분간 발표를 해 주시고요. 10분간 발표가 길어지면은 제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회자의 이 진행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에 50분의 발표가 끝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별도로 디베이터를 모셨지만은 오늘은 발표하신 분이 또 상호 의견 교환해서 전문가끼리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휴대폰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끼리 상호 토론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은 이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몇 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자가 문화하고 여기에 통지를 따라주지 않으시면은 시간을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플로어 의견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동민입니다. 수원에 오신 것을 격렬히 환영합니다. 수원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중에 이제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던 화성이 있습니다. 자, 수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한 10수년 전에 이제 설문을 한 것이긴 한데 이제 10대들은 압도적으로 수원갈비를 꼽았고 20대하고 30대는 수원삼성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희망했던 것이 이제 수원화성이었는데 역시 그 뭐 수원하면 왜든 수원화성 삼성 이제 수원갈비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고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별로 호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수원을 이제 얘기하자면 되게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데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관광도시라고 하는 틀에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원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서울과 너무나 가까운 그러나 확실히 다른 이것이 수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한가운데 이렇게 이제 한강 문화권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이제 서울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가는 이 중핵적인 한강 문화권이 이제 한반도를 이제 크게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 아래 지금 바로 이제 그 수원이 위치해 있는데 자, 이렇게 차라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보이고 바로 밑에 이제 지금 한남정맥, 그 한강 남쪽에 있는 그 산줄기 아래 이제 수원과 오산과 평택, 당진, 합덕, 예산 이 일대가 같은 이제 문화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 실제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기만 서해 바다를 아우르는 중요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해상의 요충지로서의 역할. 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1861년도의 지도인데 저 계란 풀어놓은 것 같은 노랗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서울이고 그 일직선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전주나 광주를 갈 때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수원이 또 특징적인 이제 도시적 성격은 이제 하천이 네 개의 하천이 이제 도심을 이제 흐르면서 이제 안성천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서해까지 흘러가는 안성천의 가장 그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자연재해가 없는 아주 훌륭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문화재가 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국가지정, 그러니까 보물 혹은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져 있는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서 이제 화성과 관련된 문화재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정 문화재나 향토 유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화성과 관련된 문화재가 19개, 그러니까 72개 가운데서 19개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큰 문화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 화성을 정리해보면 왕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참 외국인들에게 수원을 설명할 때 일단 이제 정조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27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중에 24번째 임금님이 정조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전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네 번째 왕이었던 한글을 창제했고 가장 한국인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장 위대했던 임금이 세종대왕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세종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임금을 정조대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모든 임금들은 따라와야 할 모범적인 임금으로 세종임금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 이후에는 그 입장이 바뀌죠. 세종대왕이 아니라 정조대왕을 따라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전반기에 세종대왕이 있다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제 바로 정조임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성을 건설하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잘 알다시피 그 가장 그 아프게 그러니까 쌀을 이제 이렇게 보관하는 나무 갯짝에 갇혀서 이제 굶어 죽은 아버지에 의해서 굶어 죽는 상황을 어린 12살인 나이였던 정조가 바라봤던 것이고 그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이제 정치적 행위가 그러니까 화성 건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무덤을 1789년에 그러니까 수원 인근에 있는 화산으로 무덤을 옮기면서 그 무덤을 보호하고 또 장차 1804년 아들 순조가 15살이 되는 해에게 아들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어머니와 함께 수원에 와서 사시면서 그러니까 정치적 개혁을 이제 하겠다라는 의도하에 화성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800년에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서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19세기가 정조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국사에서의 19세기는 그러니까 가장 역동적인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백성들에 의한 그러니까 밀란의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꿈꿨던 그러한 세계였고 또 세계사적으로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19세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었던 나라들은 소위 선진국, 즉 제국주의로 발달을 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민지로 전락했던 가장 안타까운 세기가 19세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조가 1800년에 때일게 49살에 이제 서거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정조가 개혁의 산실로서 그러니까 수원의 화성을 건설하고 수원에 있는 화성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기를 희망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감으로써 수원과 화성에 대한 정조에 대한 생각들이 아쉬움들이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꿈꿨던 것은 왕과 백성과 함께 어우러서 즐겁게 살고자 하는 여민동락의 도시, 그리고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도시, 그리고 행정,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는 복합도시, 그리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계획적인 신도시, 그리고 상업과 농업의 기반시설을 갖춘 자급자족적인 도시, 그리고 나무와 물들이 넘쳐 흐르는 자연 생태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은 산성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산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읍성,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제 성곽에서 외적이 침략을 하면 산에 있는 산성으로 피난함으로써 이중의 형태의 방어체계를 갖추면서 5천년 역사 속에서 자주적인 역사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창조적 생산물이 또 성곽이기도 합니다. 그 한국의 성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결정판이 수원 화성입니다. 이제 그 화성이 이제 사적으로 보존되어 있고 또 서문, 남문이 이제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최초로 이제 근대적인 이제 화폐제도에 의해서 그 지폐가 만들어졌을 때 1원짜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원짜리 지폐의 도안에 화옥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결국은 실현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지폐이기도 합니다. 수원에서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일컬어진 화옥문입니다. 자, 화성 그러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곽으로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장 또 조선 후기의 문예 부흥기, 소위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졌던 이 시기에 가졌던 다양한 전통 문화적 진수들, 음식과 복식과 그다음에 궁중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문화들이 수원에 와서 펼쳐졌었고 또 가장 대표적인 무예 24기, 즉 무예가 이제 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위대했던 조선의 위대함은 기록을 온전하게 남겼다는 거죠. 한 왕조의 기록으로서 500년의 역사를 온전하게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으로부터 다양한 기록물들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데 3,000명이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번역되어져 있는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100페이지씩 읽는다고 치면 그것을 다 읽는데 3년 4개월이 걸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 짧은 거예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어, 벌써 지났어요? 예예. 네, 그러면 2-3분 간에 그래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예예. 10분 안에 죄송합니다. 자, 쾌적한 도시 생태 복원을 이제 꿈꾸는 것이 이제 수원입니다. 나무의 도시인 만큼 수원의 나무들을 다시 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떤 형태, 수원을 대표하는 육지성이 있었던 것이 6.25 때 한국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피폐하게 나무가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복원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록문화를 온전하게 보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수원이 가장 또 아름답게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6.25 때 포화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될 수 있었던, 복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었던 기록물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또 완벽한 또 그림으로 또 남아져 있기도 합니다. 같이 상하가 동락하는, 여전히 지금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다양한 이제 문화 양상들을 지금 당대에 이제 활용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화성에 많이 이제 오게 함으로써 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러니까 단순한 성곽으로서가 아니라 성 안에 사람이 살고 또 전통 문화가 스스로 만들어져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적인 부분들도 예전의 모습대로 계속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5분으로 계산을 하고 왔더니 이랬습니다. 예, 수원이 또 전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수원은 놀기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예를 숭상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급제의 글공부에서가 아니라 활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급제를 했던 정말 무예를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이고, 전통적으로 활쏘기를 통해서 이 동네의 특징적인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제 그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오늘 저녁은 수원 갈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많은 양들이 사실은 그 발표를 다시 안 드리면은 나중에 토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Right. Well, first of all, I think as I asked around a few days before, many of you have ever heard of ICOMOS before. Has anyone come from ICOMOS Korea to this conference? No? Okay. Well, ICOMOS basically is the same as Sustainable Council. It's a council endorsed by UN. We are right at the beginning UN and UNESCO, because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s an official advisory body for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for the design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World Heritage. But we are not only concerned of the World Heritage sites, but the heritage places everywhere. We do the same tasks as IUCN do for the World Natural Heritage. And today I'm only going to present one case study that I had done with government agency in Thailand, which is DASTA. We have our colleagues there from DASTA Thailand, the designated sustainable tourism administration. And the site is Sukhothai. And the process of my work is a research-bas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 place ICOMOS and, to be more particular, ICOMOS ICTC, which is the scientific committee of ICOMOS focusing on cultural tourism. We have quite a number of scientific committees focusing on just stone, wood, cultural tourism, finance, law, historic town, landscape, many of them.
I'm part of the cultural tourism committee. I place it as a center of this story, and our main partners in Thailand are Thammasat University, which I'm the main researcher there, and from ICOMOS Thailand, the national body of ICOMOS, and TCEP. We heard from our fine lady, Kunichapa, yesterday, the exhibition bureau in Thailand, also DASA itself, and many more, but this is a key. And the work had been done mainly during the year 2012 to 15. And in this presentation only, I will divide it into three parts, which is rethinking the master plan, identifying the value of destination, and initiating the capacity building project. And this is the map of Sukhothai area. Shall I point it there? This is a map of Thailand, and the star is the location of Sukhothai. The first bullet point is one World Heritage and three entities. It's, well, DASA are focusing on how to administrate, how to manage a better tourism activity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community and include the community into the process right from the beginning. But the hard part of managing this World Heritage is that this is the dark red color. This three, one, two, and three, is the three entity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One World Heritage is a Sukhothai and associated historic town. We have these three sites, which is about 70 to 80 kilometers away from each other, and it was at the moment divided into two provinces right in the middle of Thailand. So the administration itself is quite difficult because we have to deal with many levels of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itself. And DASTA identify a number of sub-districts surrounding, I think the battery is low, probably. Do you have a new one? Sorry. And the laser, that's fine. The green colors is some district and sub-district and community surrounding the main three World Heritage sites. I think it's about 20 of them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a special tourism area of DASTA. Okay, and DASTA concerned about the community-based knowledge management. It's mean the cultural property is always there, but how can we interpret the value, some other kind of value except from the archaeological value of the site itself? How can we interpret that and use it as a community-based knowledge management for the benefits of a community in terms of cultural tourism? And also DASTA design a tourism master plan. It's scheduled 134 projects to be finished in 10 years. Start from 2013 to 22, and the budget is about something million baht, 1,762, and they were placed under five strategies. Those five strategies are to conserve the World Heritage itself, for the cultural tourism promotion, for the facilities providing, and for the capacity buildings. And if you look at the percentage, the least given of the budget one is the knowledge management itself, which is at the beginning we started, you know, from nothing. I think DASA tried its best to figure out that which kind of strategy will benefit best to the area. If you look at the master plan, you see that the knowledge management itself, they only put 5% of the budget, and only 20 projects have been designed for the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So that's the introduction. And from the master plan itself, if you look at it, and because I'm from, you know, a
I am a university professor, so I am a bit criticism when I look at the plan and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at the beginning, when I look at it, and I say that from the master plan only, it suggests that DASTA have been designed to be closely coordinated with the local authority and to the community itself. Because in Thailand, we have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which do the best of promotion and marketing ever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And the Department of Tourism, they're doing well with, you know, control mechanism like the law and regulation to control the guide and the hotel. But DASA only established from about 10 or not more than 15 years ago, which is very new and is the only organization from the government side that taking care of the community. And but again, from the master plan, we can see that only one third of the projects are focusing on the constructions, facility and infrastructures. And we have three projects with a budget over 1 million baht. This is an example of one project, which is the tourism center at the Rio Islands of one of the sites. SST and KP is the three entities of the World Heritage, okay? And in conclusion, 89 projects of Sukhothai Master Plan expect a return in terms of money, and 45 projects expect some kind of sustainability indicator to show that it's success. And what I did when I first collaborate with DASTA, because I'm a university professor and I also work as a volunteer for ICOMOS, so at the time I read the master plan and I discussed with DASTA that maybe we should start it from the beginning again, because the master plan is good, it's okay, but it's from the government side only. We didn't know anything from the community side. We need to identify the problem right from the beginning with the community. Can we try that? And DASTA luckily allowed me to do. So I asked ICOMOS, and in particular ICOMOS ICTC, to join me to explore the site of Sukhothai once again together, because since the designation as a World Heritage in 1991, we rarely have any visits from international experts to do the monitoring or evaluation of the site. We rarely know what's going on there. We only know that the ancient monuments and the site is quite well preserved by the fine art departments, which is a government agency, but we don't know about the rest of what's going on there. So we set up a workshop and symposium, roundtable expert symposium and workshop in 2013, focusing on the expert from ICOMOS ICTC, but also from ICOMOS Thailand, from UNESCO, and many other agencies. And the themes we're focusing on. Sorry, Dr. Jatron. Yes? Please summarize your topic. We don't have much time. Yeah. Okay, thanks. And the theme is about living heritage, education,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And we have about 20 international experts at the workshop with a local participatory process, and we divide into three main groups, which are focusing on the protection zone, eco-museum and tourism facilities. And we have another 17 experts exploring first-hand experience on the sites, which is the experience of agrarian heritage. They do the rice farming themselves, get their hand dirty, and the pottery and cycling, which we're trying to promote, DASA are trying to promote, actually. So we follow. And this is the roundtable discussion. We have a participatory process with the local community. We have also from the some organization from Italy that focusing on community-based tourism, like Life Beyond Tourism from Romulo Del Bianco, a foundation from Florence. We have Community-Based Tourism Institute from Chiang Mai in Thailand as well. And the issue focusing, identify issues, will finalize and focus on his heritage landscape, architecture, tourism, historic site knowledge, trade and industry and creativities, and the outputs what the handbook and also a conference that we proposed for ICOMOS Thailand conference in 2014. And this is the last part
In the end, we try to look back at the master plan again and say that from the outcome of the workshop and symposium, international symposium, can we try to readjust it? And we can see that we have a proposal from international experts say that maybe we should do some World Heritage Cycling Master Plan. We have true experts that doing this kind of research before. We can do some eco museum study and practice to show the other kind of value that include the people and community, except from the value of the ancient monument site itself. And in the end, we conclude that we should be explore more on the missing pieces of the World Heritage Site, which is the intangible heritage and the people value of the site. And this is some sequel of projects that come afterwards. And I think I don't have time to show you the video, but that's fine. If you look at you on YouTube, you can see some of our example. You can search for number three, and DISTA. It shows one of the research which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ite. We're using the new technology, location-based and also virtual reality, to show the hypothesis of the some ancient architecture. What could it be from this, you know, ruins 800 years ago? It could be, you know, look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first, the second, and third hypothesis. You can also look around, going into the tunnels that is in the guidebook. That there's a tunnel with some depicting a painting there, but you can't actually enter. So we use a virtual reality to help with the interpretation. And for the conclusion, well, let's go to the lower part. So I conclude that for the successful of sustainable cultural tourism, we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community well-being in heritage destination. Well, the cultural asset, the property is fine, it's well-preserved, but the community well-being, who look at that position, that's the question. And the next one is explore the authenticity and the ideas of the East. Because for e-commerce itself, we have quite a number of charter that come from the East itself. We know about the Seoul Declaration from the e-commerce meeting here and many others. So, and also the terms that the authenticity is a new luxury, I coined from the other scholar.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should be more focusing on the authenticity of the place. And that's it. Thank you very much. 예, 죄송합니다. 그 관광 개발의 보존, 그다음 개발, 그리고 증강 해제까지 제시해 주시는데요.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데이지 파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아, 먼저 제가 영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대부분 한국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슬라이드를 거의 다 영어로 준비했기 때문에 슬라이드랑 같이 겸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제 이름은 한국 이름은 박재아고요. 개명을 했습니다. 박지영이었는데 박재아로 개명을 했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그 작년까지 피지 관광청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 말고도 모리셔스나 태즈메니아 그리고 사모아 바누아투 뭐 통과 같은 남태평양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한 나이는 24살이었는데 26살에 제가 이제 대표가 되었었고 거의 13년 정도를 남태평양 지역에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사모아 관광청 대표로 근무하는 중이고 5년 동안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태평양 쪽 자문기구 South Pacific Tourism Organization이라는 곳은 그 우리가 보통 바누아투, 통가, 뭐 사모아 뭐 엄청 그 신비로운 나라들이 다 모여 있는 18개 섬을 총괄하는 이제 관광 기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국 쪽 이제 파트너로 일을 하는 중이고요. 피지 쪽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겸사하고 있고 개건 기자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법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아요. 저는 더 많이 다닐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제가 배경이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솔직히 저는 이제 이 관광청 일하기 전에는 전 이런 이미지였어요. 부시맨. 진짜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남태평양이다. 근데 하지만 제가 13년 정도 일을 하고부터 바뀐 생각은
솔직히 아직도 이렇게 살아요. 거기 가시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좀 헐벗고 이렇게 조금 우스꽝스러운 저희는 살지만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 이게 단지 원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섬이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다양성, 고유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 남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에는 좀 원시적이고 좀 프리미티브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남태평양을 오래 이주했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인삿말입니다. 그 솔직히 저희 생각에는 다 흑인 까만색은 까만 피부는 흑인이고 뭐 이렇게 약간 편인견 있잖아요. 근데 이쪽 나라들은 섬마다 다 인종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한 방식이 다르고 심지어 이렇게 인삿말까지 다른데 피지어로는 불라 이게 이제 인삿말이고요. 사모아어로는 다알로파 이게 읽는 법도 그냥 탈로파가 아니라 다알로파 이렇게 약간 조금 변형돼서 읽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 배우기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남태평양 지역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곳을 떠올리면 너무 아름답고 허니문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뭐 진짜 동화 속에만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나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별로 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피지 쪽으로 이제 직항이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다른 나라를 가시려면 호주나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가시면 그렇게 멀지 않게 가실 수 있어요. 10시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요즘 여행 굉장히 멀리 다니시잖아요. 10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이렇게 신비로운 나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지도를 잘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한국이 이제 여기 저 보시면 이쪽에 있고 한국이 저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남태평양이 저희 앞바다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멀거나 너무나 이제 뭐 이상 속에서만 있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섬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섬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아주 스몰 스케일의 이 그 땅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화산, 뭐 레인포레스트, 뭐 바닷속에 더 할 것이 없고 굉장히 많은 자원과 또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뭐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패스를 하겠고요. 특히 남태평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가 뭐 가깝기도 하지만 가장 큰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파시픽이라는 게 평온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평온한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별명이 Ring of Fire라고 해서 화산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그런 화산과 지진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사실 굉장히 지금도 화산과 지진, 쓰나미가 계속 오고 있는 곳이고요. 2만 5천 개 정도 섬이 분산돼 있어서 이제 우리 이 바다 수역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뭐 관광 자원으로 굉장히 가치도 있지만 해양 자원이나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험해볼 수 없는 대륙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 남태평양 지역입니다. 이제 이곳을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보통 분류하는데요.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로 분류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분류를 하는 이제 구분인데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멜라네시아 부터 이제 폴리네시아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멜라네시아 사람들은 까맣고 작고 부시맨 생각하시면 이렇게 좀 조그맣고 까만 사람들.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크고 약간 더 갈색, 흰색 이렇게 점점 사람들의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문화권을 사실 문화권이긴 하지만 만약 피지에 있으셨다가 사모아로 가시면 인종이 확 달라져요. 전혀 다른 인종의 전혀 다른 이제 언어 문화가 나오는 거죠.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 문화권의 분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고요. 이제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분류가 가장 정통적인 이제 섬을 구분하는 분류였다면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 그러니까 SIDS라는 이게 이 개념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섬나라들을 경제적이고 혹은 이제 사회적 이제 그런 모습으로 분류를 하는 새로운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설명을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은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작고 이제 자연재해를 취약하고 이제 굉장히 저희가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지속 가능한 이제 발전을 하기 힘든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섬나라들을 보통 SIDS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쪽은 20개의 이제 SIDS가 있고요. 사모아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나라들은 작고 이제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은 이제 구조고요. 고립되어 있고 이제 저희 뭐 대륙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대륙에서부터 물자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바다 특히 바다 환경에 굉장히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뭐 남해 포획 뭐 진짜 지금 뭐 계속 바다 오염,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섬나라들이죠. 이 지도는 지금 바다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지도를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이 가장 문제가 있는 그 이제 심각도를 나타내주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산호들이 죽어가거나 뭐 이제 돌고래나 고래들이 남획되고 이렇게 이제 바다 환경이 해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고요. 이거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나 러시아 뭐 이제 중국들도 여기 남태평양 쪽에다가 원자폭탄을 계속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몇 개 섬나라들은 영토 피해 때문에 아직도 자손들이 다 조금 다 기형아가 나오기도 하고 자연환경이 너무 파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실 고통받고 있지만 사실 여기는 관광지역이라고 사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밖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더 이제 아프리카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보다도 더 피해가 심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 문제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간 연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훨씬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사실 굉장히 자연 자원이나 문화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SIDS 지역인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관광으로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나 사모아나 대부분 나라들이 가장 GDP의 이제 1순위가 관광으로 사실 이제 지탱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40% 이상 이상이 관광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사람들이 와 주셔야 그걸로 사실 사람들이 살고 자원들을 유지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가장 유럽 다음으로 가장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증가폭이 큽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태평양 쪽으로 혹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주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러 가겠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비가 비싸요. 통신 너무 비싸고 또 물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런 굉장히 취약점이 있고. 또 이제 자연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원이 희소성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남에게 되거나 망가지면 정말 이 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취약한 이제 구조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SIDS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 이런 위험 이런 사실 재해가 왔을 때 국제기구나 이제 원조에 의존하고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실 손 놓고 기다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댐도 못 짓고 뭐 사실 복구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사모아 같은 경우 좀 달랐어요. 제가 이제 피지에서 일을 하다가 사모아로 여행을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걸 많이 보게 돼서 굉장히 이제 관광청 일도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위치는 지금 피지에서 1시간 40분 정도 비행기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시차는 1시간 정도 나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제 사모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지 않고 사모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적 능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제가 이걸 설명을 쭉 드리려고 이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사모아 잠깐 이제 약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설명 잠깐 드리면 인구는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19만 이제 명되고 10개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8개가 무인도, 2개가 사바이 섬하고 우폴루가 사람이 살고 있고 사바이 섬은 이제 그 용암이 흘러서 80% 그 중간 지점이 다 이렇게 용암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주도처럼 해안에만 살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폴루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책을 읽을 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부족에서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굉장히 너무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무식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굉장히 그런 그 사회적 망이 잘 형성된 곳이 사모아입니다. 재미있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타투 요즘 많이 하잖아요. 타투의 기원이 사모아예요. 그래서 타타우가 원래 타투의 기원 이제 언어였고요. 사바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하와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고 하여튼 제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여기는 뚱뚱할수록 더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쳐여서 사실 여기는 비행기 탈 때도 엑스라지석이 있고요. 뚱뚱하면 더 돈을 더 내야 돼요. 이런 좀 재밌는 이제 사실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본론 얘기인데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파사모아라는 게 가장 사모아를 표현하는 제 1순위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고 화합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홍해인간 정신처럼 모든 사람에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파사모아 때문에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정신이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제 파사모와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고 책임을 지고 서로 협력하는 이 정신이 정부 정책에 녹아 있고 산업관광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어서 어딜 가시나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런 문화적인 접근 그리고 자연에 접촉하기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얼리 어댑터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나라고 지금 보시면 빨간색 지금 막 글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 관광지예요. 그래서 차로 충분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로 이제 뭐 FIT 여행 뭐 이제 그냥 뭐 특히 배를 타지 않아도 굉장히 쉬운 여행 구조죠. 토수아가 지금 3월 딱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많이 뜨는 이제 그 그림일 텐데 여기는 자연 천연 수영장이라고 그냥 싱크홀이에요. 그래서 화산 폭발 이후에 생긴 가장 재미있는 싱크홀인데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에서 3월에 가서 무조건 여기 가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면 당연히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좀 이제 관리를 한다거나 정부가 막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규제할 텐데 여기는 다 로컬 사람들 운영해요. 사모아 사람들이 그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자기 집처럼 막 정원처럼 바꿔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가셔도 특히 뭐 이벤트나 뭐 뭔가 이렇게 수공예품 살 게 없는데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그냥 관리를 하고 오는 사람들 그냥 크게 돈 안 받고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유명 관광지도 이렇게 와 접니다. 여기 인증샷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폭포인데 사모아는 굉장히 폭포나 그런 아주 거대한 폭포, 아주 거대한 이런 자연환경이 많은데 재미있는 것들이 다 이제 다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로 충분히 갈 수 있게 만들었고 돈을 굳이 내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역시 비용을 받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들이 있는 거죠. 다 정부에서 운영을 해서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 보물섬하고 지키레나이드 저자라고 이제 이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폐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폐병이 너무 심해서 이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찾다가 사모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사람의 저택이에요. 그래서 이 저택을 대중에 공개를 하고 다 자기 삶 보여주는 거죠. 이거 역시 유명한 관광지지만 민간인이 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레헤올라라고 아까 말씀드린 용암 평원인데 여기 역시 다 로컬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얘가 다 비슷한데요.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특히 외국 자본들이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를 더 막 더 돈을 벌고 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생적인 구조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약간 비치 팔레라는 곳인데 이게 뭐냐면 사모 사람들을 이렇게 기둥이 없는데 살아요. 진짜 저기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밖에 없는 집에 사는데 이게 이제 백패커들이나 이제 이렇게 숙소로 이용되는데요. 낮에는 저렇게 이제 그냥 와서 앉아서 놀 수 있게 정자처럼 운영하고 저녁에는 이제 벽을 쳐주는 거죠.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모아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팔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게 저녁의 모습인데 이런 이제 팔레 역시 개인이 소유를 아니 마을이 소유를 하고 마을이 운영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뭐 음식이 필요하다거나 뭐 액티비티가 필요하면 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돈을 벌고 같이 나눠가는 굉장히 공생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치팔레 같은 경우는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변가에 쭉 연결돼 있고요. 지금 다 보시면 해변가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사모아 컬처럴 센터라는 곳인데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지금 위치만 잠깐 보여드리면 관광청이 저 앞에 있고 바로 뒤에 마을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료로 와서 이렇게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무료로 정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모아의 그런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굉장히 앞에도 많은데 제가 소개를 뭐 해드릴 수 없으니까 쭉 보여드리면 이런 타투 문화들 이런 것들은 사실 타투 같은 경우는 사모아 사람들의 패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정말 평생 가족을 헌신하겠다 아주 그런 결의가 있을 때 성인식처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취제 없이 그냥 무조건 문신을 해요. 그래서 배꼽부터 무릎까지 아주 새카맣게 문신합니다. 뭐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가족의 명예 불명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남자들은 타투를 다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봉사를 하고 여자도 이제 말루라고 하는 이제 허벅지에 문신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무화를 사실 굉장히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지배하는 이제 문화죠. 공동체 생활 같이 나눠 갖고 사실 같이 가치를 창출해서 서로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문화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정말 실제 여행 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셨겠지만 뉴질랜드 상이 피지에서는 이제 로보라고 하는데 같이 이제 땅을 파서 그러니까 그 화산 이제 있었던 때는 땅이 뜨거웠기 때문에 음식을 넣어가지고 이제 요리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사무 사람들은 어른을 먼저 이제 드시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가 먹어요. 그리고 남는 음식을 남자가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겸상하지 않고 이게 질서를 존중하는 이제 모습을 정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이런 질서 같은 것들이나 어른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른들을 사랑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그냥 원래 가져야 되는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이것들은 사실 굉장히 잊혀져 있는 가치잖아요. 사무화에서는 아직도 잘 시행되고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이제 모습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는 제가 슬라이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뒤에는 제가 이게 계속 가는 관광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것들은 제가 다 올려놓거나 이제 메일 주시면 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충분한 시간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라이에서 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태평양 사모아의 환상적인 가치와 또 현실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었죠. 제가 마음 약해서 세 분 다 15분씩 드렸는데요. 우리가 토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10분 정도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스콧 워커 선생님. 예. Please 10 minutes. Okay? Sure. 제가 한국말 실력이 약간 부족해서 앞으로 영어로 하겠습니다. I can't speak Korean very well, even though I live in Korea. So my name is Scott Walker. I work for Tourism Australia. I will keep this to 10 minutes. Quickly about myself, I've been living, while I still call Australia home,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10 years, came here as a graduate student. Have worked in the Australian Embassy in the Education Division. Also worked in the Trade Commission. I brought Blackmores, which is an Australian vitamin company, into the market. And 3 years ago, I started working. Well, this is the best job in the world, I think. I started working for Tourism Australia, marketing Australia to Korea. So Tourism Australia is the Australian government body responsible for marketing leisure and business events travel to the world, and we operate in certain key markets, Korea being one of them, and a very important market for Australia. Today, I'm just going to briefly talk to you about who we are, our vision, our mission, our growth strategy. I'll give you a bit of a background into how we're seeking to create a sustainable tourism future. We'll have a quick look at demand for Australian tourism worldwide, and also for Korea. And finally, we'll end with a bit of fun and just have a look at some of our campaigns and some of the key sales messages that we put out to the market. So our vision is to make Australia the most desirable and memorable destination on earth. Pretty ambitious. The most desirable aspect is about attracting first-time visitors whilst making the experience of Australia memorable. It's about encouraging repeat visitation, which in markets such as Korea is reasonably strong. We're governed by the Tourism Australia Act, which is a parliamentary act of 2004, which is, there's four, I've just put up four key summary points, but I wanted to focus on one of our missions, our specific objectives, and that's to help foster a sustainable tourism industry in Australia. So our role is to grow demand and foster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Australian tourism industry. We do this through partnership marketing targeted to global consumers in key markets. We can't be everywhere. I've talked a little about our vision already. And we also, as an organisation, align our cultural core values, positive, genuine, innovative, commercial and united. So getting a little bit more into the sustainable side of our business, and we operate under a triple bottom reporting structure that explicitly considers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an organization. So we want to foster a sustainable environment
because it has many flow-on benefits through creating positive social connections, including fostering cultural understanding. And for Australia, because the appeal of our natural environment in attracting visitors, tourism's played a role in ensuring Australia's natural attractions can be enjoyed for future generations. And of course, there are valuable economic benefits generated by tourism, which I'll talk about next. So tourism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five super growth industries that will drive Australia's prosperity in the future. Economically, tourism continues to be important because it generates $100 billion in expenditure annually. That's both domestic and inbound travel. That's Australian dollars, so about $90 billion US dollars. Employs around 1 million Australian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nd it's our country's largest export services sector. And in order to sustain this growth, Australia is a low volume, high yield destination. And key to that is maintaining a low volume and high yield sell. So we're ranked 42nd in the world for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but 10th for tourism receipts. So our focus will be in the future to sustain this long term. In 2009, we set a performance target for Australia, and we call it Tourism 2020. And it's our industry's long-term strategy. It's backed by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t's very much in line with this high-yield strategy to grow Australian tourism in a sustainable way. Primary focus of all of this is to grow overnight spend generated by visitors rather than volume. So essentially, do more, stay longer. As we move towards 2020, this is just a bit of a track of our progress. We've still got a little bit to go. We're tracking towards the lower end of our stretch target, which is 115 billion Australian dollars. And we hope to achieve this by the end of the decade. The latest tourism forecast suggests that we will achieve 127 billion by 2020. So we think we're well ahead of the target, but we'll have to see how we go. So this is another picture of where we're at, plus a lovely image of the Gold Coast. So currently, and we'll get into arrivals and actual statistics now, we've visitors to Australia are up 10% to 7.8 million, and this is to the end of June, and we're generating 115 billion in overnight spend, 97.1 billion in overnight spend up until the end of June this year. So who are they? Where are they coming from? So these are our top international visitors to Australia. So if you look at the top graph there, New Zealand is our largest market, you would expect, as it is our closest neighbour, followed closely by China and then the UK. Globally, for all these markets, you can see we're up that 10%. All markets are showing growth, with the exception of Canada for some reason, perhaps the similarity. We have some strong performances in China, US, India, and Korea is one of our fastest growing markets at present at 20%. Leisure is a big driver of our overall performance. So this is all arrivals into Australia, and that's increased by 11%, and what we think is 5.2 million of that 7.8 are visiting Australia for leisure. But what we're ultimately judged on is our performance, and that is visitor expenditure. Now we're up 14% to at 38.1 billion, and we think that 21 billion of that is generated by leisure. Actually, the fastest growing market in terms of expenditure to Australia is Korea. So this is the more fun side of things. Our marketing, the content that we generate is all under an umbrella of There's Nothing Like Australia. Underneath There's Nothing Like Australia, we focus on nature and cultural assets to generate enthusiasm, inspiration, aspiration, and eventually conversion to our travellers in our market. This is all underpinned by significant consumer research, which identifies which experiences appeal most to our international audiences. So when we think of the words There's Nothing Like Australia, what comes to mind is Australia's nature and cultural assets. So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assets is essential for us to maintain, well, to survive and to maintain sustainable growth in the industry.
So our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key drivers for the international markets, and this is a bit more of a general look at overall across the world. There are individual ones focused on each market, and Korea is closely aligned with this. So underneath, there's nothing like Australia. Recently, we've been focusing on food and wine, that's more. It's broadly about the product, the place, and the promotion of food experiences in Australia. This has a very ambitious goal. In Korea, it involves sending TV shows down to Australia to experience some of Australia's greatest food and wine. They bring those experiences back and air it on TV. We try to inspire the traveller through that. I won't go through these in great detail, just to keep to the time. And more recently, we're now looking at sweating our aquatic and coastal assets in the markets. And we think that, and it's quite a significant campaign investment with $40 million. So the timing is good. I think that people know that Australia is famous for its aquatic experiences, but our intention is to remind people, refresh people, and show them that there's something new and unique that they may not have tried before. One of the ways that we can do that is using platforms like 360-degree immersion, virtual reality immersion. For those people that will be in Korea in the next few weeks, you can actually experience this at COEX in the subway. A whole tunnel is going to be decorated in this sort of 3D. In addition to the major aspects of There's Nothing Like Australia campaign, we also look at signature features. So great work, great walks, luxury tourism, great golf courses, Aboriginal Australia, and it looks to be like fishing might be one of our next focuses, but more of a niche focus. So I'm actually coming to the conclusion. This is just a bit of a snapshot of where we are in the world. We're not everywhere, but we do try to influence everybody as much as we can. I think the opportunity for Australia in the world is significant. Tourism Australia provides tools, resources, and messages within Australia to the industry to help them to become sustainable tourism providers. And as a nation, we have an obligation to sustainability, and we do as an industry. We're committed to this goal, and to be successful, we admit that we must collaborate, share, and of course share our information if we're going to be able to achieve these goals in the future. So that's it. Thank you very much, and I look forward to the discussion. Cheers. 예, 감사합니다. 호주 관광의 성과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자, 마지막 우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소신. Good afternoon, distinguished leaders and experts. My name is Janet. I'm from Huangfan, China.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to learn a variety of knowledge from you on sustainable development. Now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this cultural heritage tourism on Mount Huangshan, the practices. Because I was confirmed to speak here at last minute, the day before yesterday, so time is not allow me to prepare a colorful presentation. I just prepare a dull material, but I still expect your interest. Mount Huangshan was added the list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1990 and joined the UNESCO Geopark in 2004. It has come to represent best practice in terms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winning a series of international honors
such as UNESCO, Greece, Manila, Mercura International Prize for Safeguarding and the Management of Cultural Landscapes, the WTDC Destination Stewardship Award, the World Tourism Destination of Excellence. Huangshan administration attaches high importance in managing and utilizing the cultural resources, especially giving full play in its social roles. Because time is limited, so I just focus on the part of management measures and its social roles, its social contributions. Management measures, action plan based 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sustainable tourism criteria, following the concept of inclusiveness, innovation, responsibility, openness, Mount Huangshan mid to long-term action plan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s formulated and implemented. Commander center is built and data collection system is implemented. A workstation focusing on newly arising technologies such as remote sensing, in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is set up. Systematic monitoring are conducted. A joint monitoring and law enforcement team from land use, construction, heritage protection,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was formed to carry out a routine inspection inside the site and to also to the neighboring areas. The Mount Huangshan Observatory under UNWTO and UNESCO was developed. Information are updated in time. The website is regularly updated. Interpretation contents have been renewed. Signboards are rebuilt, including interpretation boards for geological, biological, cultural significance, and also for warning and directions as well. Travel routes are optimized. Cultural exploration tour routes is added to the existing ones, targeting researchers, scholars, artists, painters, photographers. Local communities engage in management. The local residents have always been considered part of the stakeholders to the heritage sites. They are respected and their interests are properly taken care of. They are informed and consulted on major decision-making, specifically issues over the borders of the protected area, land use of the buffer zone, management of the resources and environment, forest fire prevention, patrimonial and planning. Part two, contributions of cultural heritage sites. Place one, place a study tour base. We join hands with the several universities to establish Huangshan heritage sites as a research base, such as a co-study on the mutual influences between granite rocks and the plant roots have been carried out with the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Huangshan Scenic Area has become the first demonstration base of provincial organized tours for middle school students. Guidebook for study tour in Huangshan was compiled and a number of organized tours are arrang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nationwide. Two, news source base for media and scholars. Every year, hundreds of media reports based on Huangshan heritage management and development are released. Articles on Huangshan sustainable tourism are published at China News, Tourism News and many other news. In last 2 years, 8 doctoral dissertations and 73 thesis papers or master degrees have chosen Huangshan as their interest of studies. 146 academy papers on Huangshan were published, covering multiple study fields of geology, meteorology, biology, culture, tourism, agriculture, and forestry. Three, education practical base for college and school students. Huangshan Geopark helps some college students with summer internship and consultation. Huangshan Landscapes has
become part of the teaching materials in colleges. Quantum Peak Formation has been good case studies in classroom discussion. Geological samples have been displayed in college museums, and the findings have been published and available in books at libraries. Fourth, scientific popularization base place scientific popularization base. A geoscience popularization base was authorized by Ministry of Land Resources, and in collaboration with local elementary school, a series of scientific popularization activities were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Fifth, local community benefiting base. Ecological compensation mechanism is initiated and carried out. Tourism industry has generated more income for local residents. The increase of visitors to the heritage sites creates more jobs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local people. Tourism has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handicrafts. Local technicians are employed and the materials are purchased for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gram of the site. Local paintings and drawings are used for decoration so that this traditional craftsmanship is kept. The local performance is popularly received for its well-blending modern music and dance with the traditional local opera singing, drum lanterns. Part four, contributing to global mutual exchanges and cooperation. Mount Huangshan has set an example in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Firstly, it has been actively joining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GSTC, IUCN, UNWTO, PARTA, WTDC, STI, and engages in their sustainable tourism activities. Secondly, it actively hosts sustainable dialogue. Since 2014, Mount Huangshan administration has twice co-hosted with related department of UNESCO the Huangshan Dialogue, theme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World Heritage Sites. Nearly 300 representatives participated and discussed on high technology, climate change, World Heritage Sites protection. It held GSTC annual meeting 2015 and initiated China Mountain Tourism Alliance. Thirdly, it has joint agreements with parks of global importance, including John Froh in Switzerland, Yosemite in USA, and Banff in Canada. Last month, Mount Huangshan established a new partnership with the Angkor World Heritage Site in Cambodia. Fourthly, it actively holds exhibitions involving in paintings and photography. We also meet some challenges like conflicts between rangers and private operators is also existing, and the pine pest is threatening, resources damaged during peak seasons. That's all.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하방산의 연구 관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약속대로 3분씩 이 토론 시간을 드리려고 했으나 지금 남은 시간이 45분까지 제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이 그 토론의 시간을 생략하고요.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각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한 1, 2분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플라이 계시는 분, 자, 우리 무슨 마이크 갖고 계시면은 예. 자, 그럼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예, 저기 우리 여성분이 계십니다. 자, 마이크 드리십시오. 예. 소속을 밝히시고요. 간략하게 핵심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시청의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함은? 네, 최지연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문화유산 관광과 관련된 이런 그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부분 지금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유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해당이 되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형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요. 이 무형이라고 하는 게 일단 성격상 유형화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컨텐츠에 대한 강화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그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의 감성이라든가 욕구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컨텐츠와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당진처럼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약하다거나 유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화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좋은 사례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고요. 그에 대해서 각자 한 포인트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렇게 했죠. 유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무형적인 가치 올리려면 소위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문화 콘텐츠화 혹은 지금 말하는 디지털화, 뭐 증강현실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분만 더 받도록 하죠. 예,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하시네요. 예.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보건 웰니스 관광 국회 TF위원단이고요. 네, TF위원단의 기획추진위원장과 지속가능 의료관광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애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교수와 대학들 모두 연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직 의원님과 대사님들, 장관님들이 함께하는 조직으로서 각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오늘 참석한 이유도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생활 속에 녹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관광과 지속 가능성이 좀 분리가 되어 있고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오신 패널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저희에게 좀 알려주신다면 현직에 계시는 여러 위원단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정책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라져가는 유형과 무형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발표하신 우리 선생님부터 한동민 선생님부터 요약하게 1, 2분 정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 당진 같은 경우는 뭐 기지시 줄다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성 재인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궁중에서 이루어졌던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 단위에서의 연희 행위들이 이제 상당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이제 자료의 부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근대 시기에 이제 전쟁과 다양한 또 역사적인 경험에 의한 단절로 인해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고 지금 이제 복원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그 우리가 명절 같은 경우들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피부치 명절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공동체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이제 축제적 성격의 이제 명절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는데 대보름이나 그 이제 단오 같은 경우가 지역을 매개로 하는 이제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공휴일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이제 지역 공동체를 매개로 하는 이제 축제를 공휴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전국적 차원에서 조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예. 태국의 예, 승남이 예, 예. Please. The question abou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ll, if you look at the experience of UNESCO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designation of the oral masterpiec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 world scale, it's very problematic. And there are some academic papers that captures about these problems of identify what i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you know, every single context from all over the world. Well, in my, well, it can be folklore stories, you know, and something linked with the festival and ritual and ethnicity, language, and many other things. Some cooperate with space, like in Bhutan, the dance have to be performed in this particular temple only or this square only. So, well, look at the history of this designation, and I rather think that, in my opinion, if I look at my case study in Sukhothai, the World Heritage said nothing about the intangible value of the site at all. But I think if we just follow the system, that nothing new could happen. And I mean, in the end, in terms of new tourism products as well. So in te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y interpretation, I'm thinking about the story that coming up from the local community itself. How do they link their own memories, histories, with the site? For example, when we went to ancient monuments, we always have this huge narrative of the histories of these dynasties. In Thailand, it's pretty much these kind of things. And people will just spend like half an hour or 1 hour for this World Heritage and then go to Bangkok or Chiang Mai, like immediately. They will spend only 1 or 2 days for these whole three sites. But if we incorporate this story tellings of the community, the local people, their own memories, it would be much more interesting, in my opinion. I used to do some interview of the local people, and they say that, look, I have heard this ancient history for too many times. I want to listen to your own history, link with this monument in particular. I said, oh, okay, when I was young, 5 years old to 7 years old, I, you know, dig down and climb the chamber into the, right in the middle of the chamber of this whole complex, yeah, of monuments. Yeah. And yeah, okay. Summarize, yeah. Okay, and I think that is very fascinating. But you know, because I'm not from the political body like UNESCO, I'm from ICOMOS, we look at the academic, the whole new perspective of how to identify this value. So that's my own perspective, you can have yours. Yeah, thank you. Yeah, yeah, next. 예,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행자로서 그리고 여행을 제공하는 호스트로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여행을 할 때 어떠세요? 저는 호텔 같은 데 묵으면 이 호텔에서 정말 제공하는 걸 모두 다 써버리고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끔 해요. 그래서 휴지도 많이 쓰고 수건도 많이 쓰고 굉장히 소비를 막 하면서 사실 여행을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남태평양 여행 가시면 대부분 꼭 그 수건 재사용해주세요. 물을 다시 써주세요. 그런 굉장히 희소성 있는 자원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재사용 그리고 생산을 더 강조해서 다른 가치를 사실 강조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거기 가시면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여기는 뭐 있는 것도 없고 어메니티도 없냐 뭐 불평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나라가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는 소비를 막 하고 살았는데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뭔가 보호를 하고 이렇게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저희가 어쩌면 그런 지속 가능성을 강조는 하지만 소비자로서 사실 여행을 접근할 때는 그렇게 가치를 모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제공자로서는 솔직히 저희가 한국에 손님들 오시면 데려가야 되잖아요. 명동도 가고 어디 가는데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남태평양 지역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무원 사람들이 피스 사람들 얘기할 때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를 정말 알고 정말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저는 여기를 사실 사람들 가게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한국에서 사실 이제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국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디가 좋은지 근위대 뭐 이제 바뀌는 그런 뭐 서열식이나 이런 거 가서 봐도 적수궁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대부분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고 어쨌든 만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공자로서도 사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이 가치를
내재화시켜서 진짜 자랑스럽고 정말 알려주고 싶다 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please. So my area obviously is marketing, not so much of a policy, not so much of the policy side of things. So where I'll take the intangible assets question, if it's useful or not, is in the area of storytelling and how you tell your story. And so the policy is one thing, but practically speaking, what are you doing to generate that interest and generate that tourism? I mean, that's sort of the area that we are. I think that. It's impossible to communicate that without experiencing. I think it's not necessarily just about being there. It's about the atmosphere. It could be, you know, it could be many different things. And I think the best people to tell your story are the people that have done it. User-generated content in this way is something that we use at Tourism Australia we provide a platform for people to post their own content. Other people are going to tell your story often better than you can. So I would consider, you know, consider that the experience yeah. that they're yeah. going to have when they are visiting your destination. Make sure that they have access to any and all possible ways of showcasing the asset that you have, and allow them to utilize their own platforms to tell your story and to spread that message on your behalf. That's it.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약속 시간 1분 지났지만은 간단하게 할 사실 말씀 없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그 뭐 사회를 잘 본지도 모르겠지만 1분이 지났고요. 마지막 제가 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문화관광 축제 평가위원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축제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12년간 평가를 하고 문화체육부는 6년간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역의 문화의 정체성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는 장소의 스토리텔링이든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유행적인 가치들을 킬러 콘텐츠로 상화시킬 때 국민들의 기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의 유산들이 오늘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수천 년 뒤에 우리 후손에게 이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에서 벽돌 하나를 훔쳐가면 엄청난 무위징역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가치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 후손의 것이다. 이런 의문을 남기면서 오늘 다섯 분의 여러 가지 그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더 나은 우리 문화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분 지났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and also thanks to our moderator, Professor Uhee Byun. So all the sessions have finished. This GSTC would definitely have been a very precious time to arouse the inspiration among your associates. So before ending, I would like to remind you once more that at 6 p.m. today, there will be a farewell dinner right here at the Champagne Hall. And also for those who are attending the post-tour tomorrow, please double check your schedule and be on the right time at the hotel lobby. And specifically for tour course number one, the participants must bring your passport or the ID card with you. So don't forget about that. Thank you so much. Overall, we really appreciate your cooperation. 非常 感谢你的合作对 GSTC. Thank you so much.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to all the participants. Thank you.